SBS 연예대상 올해 커플상 수상자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런닝맨의 유재석 씨가 김종국 씨 축하드립니다. 와, 아, 하긴 잘 맞네.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또 종국의 부르네. 흔쾌히. 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 뭉쳤다. 얘가 애가 손해. 얘 애가 손해. 형이 칠해. 그래 칠해. 아니 재석이 형이 칠하니까 칠해. 진짜 순하다. 애가 순하다니까 애가. 아무한테는 못 줘. 아니 저게 오래 먹나? 형 얼마나 참는지 모른다. 아니 그렇잖아. 우와. 2시간만 주고. 2시간 3시간만 빼주면 3시간 하루에 3시간 왔다 갔다 빠지면 5시간 빠져. 아니야 3시간인데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어 됐다 됐다. 이미 난리 됐다. 와 드디어 헤어진다. 시간이 됐다. 네, 런닝맨의 뚜기뚜기 커플 유재석, 김종국 씨 수상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런닝맨 첫 회부터 함께한 환상의 뚜기뚜기 네. 커플 유재석, 김종국 씨는요 27년 동안 이어진 끈끈한 우정 속에 런닝맨 토크 유랑단 커플로 와 새롭게 떠오르며 국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아, 또 세레머니까지 네. 감사합니다. 런닝맨을 이끌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 중에 또 두 분 중에 두 분이시죠. 네. 저 든든한 네, 두 분. 네, 그러면 자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. 아, 뭘 소감을 합니까 이런 걸. 예. 자, 네. 하시죠. 예. 아, 진짜 제가 연예대상에서 진짜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커플상은 처음이에요. 아, 저에게는 정말 예, 오늘 이 상이 그 어떤 상보다 아, 뜻깊고 네. 의미가 있는 그런 상이 아니었나요? 유재석 씨 대상보다 더 아, 저는 너무 기뻐요 지금. 뜻깊지 않습니까? 대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어? 커플상은 지금 저희 둘이 커플상 받으니까 왜 이렇게 탁재훈 씨가 좋아하세요? 왜 이렇게 좋아요? 탁재훈 씨 제발 좀 숨기세요. 탁재훈 씨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우리가 커플상 받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지금 저 너무 떨려서 뭐라도 씻고 싶은데. 어? 근데 사실 지금 되게 감춰져 있는데 예. 재훈 형보다 더 좋아하는 게 석진 형이에요. 아, 다들 예. 얼굴에 다 드러나시죠? 야망가요, 야망가. 네. 석진 형 너무 좋아요. 저는 오늘 탁재훈 씨 사실 네.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, 저는. 네네네. 근데 하나하나 날아가는 거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러나네요.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그러고 보니 지석진 씨가 예. 아직 아무 상을 안 받았네요. 아, 저 정말 기대 안 하거든요. 아니, 어. 올해는 그냥 네. 대상 후보라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인데 네. 이게 뭐 한 분 한 분씩 날아가는 거 보니까 탁재훈 씨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. 아, 하이파이브 블루투스로. 네. 네. 블루투스 하이파이브 한번 했습니다. 네. 우리 저 국정이도 네. 예, 한 소감 좀 부탁드려요. 예, 뭐. 예. 아, 일단 뭐 재석이 형은 뭐 행동 하나하나 정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, 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저희가 뭐 아,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. 정말 이게 케미가 예,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또 상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저희가 또 이제 제 시간대로 옮겨지잖아요, 그죠? 이제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아,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네네. 2023년 1월 1일부터 네. 6시 20분에 방송이 됩니다. 저희 아. 그 런닝맨 아, 정말 또 지금까지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아껴주셨지만 저희 또 뒤 시간대로 옮겨서 네. 한번 제대로. 한번 그곳을 격전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네. 우리 감사합니다. 제작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